사실 선배님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사실 이렇게 벗고 그 촬영을 하는 다 같이 때로 벗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익숙치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슛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서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좀 그리고 또 여성분들과 함께 벗고 있으니까 또 눈을 잘못 돌리면 이제 그게 또 상대방의 그 배려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들 그냥 화기애애하게 그냥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로 촬영을 했습니다. 그 유해진 선배님은 제가 대신 변호하자면 그날 옆에 세트장에서 그 다른 영화 촬영이 있으셔서 변호하시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저의 스승이니까 진실을 저도 모르겠어요. 왠지 그 옆 세트장으로 제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죠. 혜진 선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다른 선배님들도 꼭 유독 그 촬영 때 또 많이 자주 오셨... 못 뵀던 선배님들을 뵈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다 훌륭한 저 명화 보듯이 바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훌륭하신 두 분이시라 그리고 남자 관객분들은 저한테 아마 감사하실 거예요. 제가 다 벗겼거든요. 제가 벗고 치자고 했고 그러니까 남자 관객분들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.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.